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 상황 파악해보자면요. 코스피 시장 0.63% 하락 출발,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74%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지금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아침에 하락 출발 불가피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거래소에서 또 188억 매수, 코스닥에서 13억 매수, 콜옵션도 8억 매수, 이렇게 돼버리면 지수 오늘도 또 힘겨운 상황 벌어질 수 있다. 갭 하락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장 상황 보자면요. 삼성전자 필두로 한 IT 하락세, 조선 하락세, 건설주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철강, 자동차 다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제약, 바이오도 약세고요. 자, 프로그램 코스피 순매도 130억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2억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지금 1128원 기록하고 있거든요. 환율도 좋지 않다. 어서오세요. 삼성전자도 지금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저점 테스트하고 있고요. 삼성화재 양호합니다 현재. 자, 카카오 여기 인근에서 절반 정도 매도 해락을 했고, 오늘도 지금 약간 밀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듣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일단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황 안 좋으니까요. 하나투어도 또 저점을 테스트하네요. 자, 형님 반갑습니다. 향냥 하고 신다고. 자, 삼성화재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 100% 같으면 자유님 여기 27만 6천원 깨질 듯 하면 한 절반 정도 던지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기 깨지면 절반 던지십시오, 절반. 그리고 여차하면 다 던져버리세요. 이 밑에 다시 잡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깨질 듯 하면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깨질 듯 하면 절반 던지고 더 밑으로 밀리면 다 던져버리세요. 플러스잖아요, 그래도. 카카오는 백억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지고 있는 거 좀 더 던져라. 다음에도 했다. 언제요? 자연님 언제? 전일 정도? 아니면 그 앞에? 약간 수익 내고 매수한 날 다 매도했다. 수익 났으니까 잘하시긴 잘하셨는데 조금 더 들고 갈만 했어요. 너무 빨리 하면 또 안 돼요. 추세가 유지되는 거는 조금 들고 갈 필요가 있어요. 수익 내고 팔았다니까 다행이고요. 카카오는 백억님 계십니까? 한동님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실 테고, 자, 위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셨을 거고, 여차하면 많이 줄이세요. 수익입니다, 수익. 자, 자유님, 제가 태클 걸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 그대로 다 들고 계시죠? 맞다. 아니다. 나중에 채팅 포기로 하고요. 삼성전자도 알아서 절반 이상 던졌어야 됩니다. 20일 깨지는 순간 절반 이상 던졌어야 돼요. 전부 매도했다고요? 와, 대박, 잘했습니다. 그러면 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닥터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추세 깨지고 하면 던지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는요? 현대차도 수익의 기회는 있었긴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야, 다른 분들도 닥터케이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세 깨지고 이러면 방송을 열심히 들었던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하고 넣으면서 전부 다를 보유할 것이 아니라 적정 비율 차익 실현하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현대차도 수익 내고 매도했다. 야, 잘했습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자, 다른 분들은 다른 분대로 제가 자유님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힌트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장 상태가 좀 그래요. 카카오도 아침에 제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던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반 이상 미리 던져 놨겠지만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여기가 목표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채팅방에. 그래서 백억님이 아마 적당히 던진 것 같고, 이렇게 처지면 장 안 좋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다 던져야 돼요.
자, 이제 하나 투어가 문제예요. 절반을 줄여놨는데, 10% 중에 절반을 줄여놨는데, 다시 반등 나오네요.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행히, 다행인 것도 아니죠. 사실, 이 개인이 자꾸 이렇게 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관의 외국인 쌍거리가 들어와야만 반등 시도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개 바닥 시작하고 추가로 밀리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이나 많이 걱정됩니다. 지금 미국이 통화를 가지고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군기 잡는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중국이나 터키나 러시아나 미국의 반기를 드는 말잘안 듣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지금 힘겨루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안 들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와? 반기를 들어? 이란 이런 나라들 있죠. 알았어. 트럼프 대통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냉전 시대를 우리가 종식을 했는데 총칼 안 들고 힘으로, 돈의 힘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신냉전 시대에 가깝게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기관이 약간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개인이 꺾고 기관 외국인이 돌아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반등 강하게 할수 있어요. 일단은 이것이 개 바닥 시장인데 양봉으로 강하게 말아 올려야 돼요. 강하게 전저점 여기 인근은 돌파를 해내면서 끝내야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시면 개인이 살짝 꺾으면서 이게 수량이구나. 그래 좀 이상하더라. 다시요. 코스피도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개인이 매수세 지속해 나가고 있고, 죄송합니다. 앞에 틀렸어요. 여기 수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 아침부터 작지 않습니다. 420억입니다. 15분 됐는데요.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살짝 개인하고 손바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다행히도 외국인이 매수세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선물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콜 옵션 초반에 11억 규모에서 약간 꺾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풋 옵션 외국인의 풋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IT 별로 안 좋고요. 반도체도 별로 안 좋습니다. 조선주 안 좋고요. 건설주 좋습니다, 오늘. 철강주 별로고요. 자동차 별로. 거의 별로예요, 오늘. 야, 안 나가.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 한미약품 완전 추세 대박 깨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추세 돌려내려는 시도에서 엄청난 엄봉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이러면 별로예요, 별로. 안나, 혹시 듣고 있습니까? 별로입니다. 여기 저점 깨면 안 된다 그랬어요. 셀트리온.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외국계 매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자, 외국계 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삼성화재도 외국계 약간 매도. 카카오. 외국계 대량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청산 다 하세요, 청산 다. 자. 위에서 분명히 절반 이상 청산해라 했고요.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 들어갔고, 여기서 예측 매도 절반 했고, 다 끊으세요. 들고 있는 분. 장이 안 좋으니까 수익 챙깁시다. 자, 카카오 다 끊으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절반 정도, 남아있는 거 절반 던지라 그랬고, 지금 다 던집니다. 하나투어는 좀더 지켜볼게요. 절반 끊어냈으니까요.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조용하시네. 반갑습니다. 야, 양양하고 이다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양양아. 그대로 다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벌었던 거 삼성전자 같은 거 챙겨 가면서 비중 막 조절해야 되는데. 그나마 선물을 잡아주고 있고, 콜도 포기 빨리 하고 있어요. 이런 반등, 그나마,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가 코스닥에서 빨리 반등해줘야 돼요. 이게 매수세 들어와줘야 됩니다. 삼성화재는 수익 실현했다. 삼성은 정리를 못했다. 정리 못했으면 그냥 들고 가자. 어쩔 수 없지 뭐. 크게 밑으로 심하게 깨진 않을 거야. 깨도 이거 잘하는 것은 20일 올라탈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접근 처음 맨 처음 했고 주가 매수했으니까 여기 깨질 때 알아서 적당히 끊고 노는 게 다는 아니더라도 알아서 적당히 비중 축소하면서 수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상황 봐서 추가로 비중 늘어나가고 늘어나가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렇게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 예, 배경님 반갑습니다. 배경님 카카오 정리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리 다 했어요? 오늘 정리 다 해버리세요 그냥. 시장이 안 좋으니까 먹은 거잘 챙깁시다. 나중에 눌리면 또할 거예요. 11만 8천원이나 이 정도 내려오면 또할 거니까. 양양아, 현대차는 어떻게 됐어? 현대차도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수익은 안될 건데, 그지? 에코, 마이스트는 안 주고 갔다. 자, 오늘은 30분까지만 할 겁니다. 이렇게 봤죠, 그죠? 쌍용량에 괜찮고 대북 관련 쪽 괜찮아. 한 봐달라 했던 거다 가고 있네요. 이건 아니고 아니다 그랬고, 그죠? 추세 안 좋다 그랬고. 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걸 진짜 이거 눌릴 때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일단은.
야, 여기 지금 남북 경협이 나르고 있어요. 남북 경협이 분명히 주도주권으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신주하고요. 통신주도 보시면 여기는 위에서 별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LGU 플러스. 물론 지금 사라는 거 아닙니다. SK텔레콤. 야, 좋아. 현대건설 괜찮고 현대로템도 괜찮다 그랬어. 여기서 현대엘리베이, 야, 끝내주고 가고 있고. 전략 드렸습니다. 승도님, 적당하니 가니까 여기 인근에서 밀린다 싶으면 적당히 끊어내면 되겠죠. 장이 안 좋아요. 근데 테마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여기 어떻게 한다? 여기서 막 음봉을 밀리거나 하면 갭 상승으로 시작했으니까 적당히 청산하려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아직까지 10만 2천 정도 깨지면 적당히 청산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 야, 가고 있고. 대아티아, 야, 나르고 죽인다 진짜. 야. 남북 경협이 오늘 거의 뭐 핵심입니다. 핵심. 자, 셀트리온 안 좋습니다. 여기에 저항을 얼마나 잘 넣느냐 중요하다 그랬고, 여기에 지지권 26만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쳐져버리면 25만까지 열려있다. 여기 저항 때 27만 8천원, 29만원 인근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강하게 돌파 이후에 저는 눌리목 줄때 매수 타이밍 잡아보겠다. 이제 정석적으로 한다. 그렇게 주말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빨리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생각대리님 반갑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잤는데 몸이 훨씬 안 좋아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콜 옵션을 약간 개인들이 던지고 있으니까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야만 강한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는데, 자, 오늘 저점 깨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점 양대 시장 절대 깨면 안 되는데, 코스닥 아마 깰것 같습니다. 느낌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한 번도 잡아준 적 없어요. 코스피는 그나마 슬슬슬슬 사오고 있는 중이에요. 샀다 팔았다 하는 중이니까 그나마 나은데, 보시죠. 여기 보면 사고 사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며칠 동안 지금 개인이 계속 사고 있어서 그렇지 기관 외국인이 뜨문뜨문 사줬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보실랍니까? 코스닥은 산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 깨지는 순간 작살납니다. 코스닥 조심해라 그랬어요, 분명히. 코스닥 박살나는 초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붕 위로 띄운다고요? 와, 제가 이때까지 주식을 차트를 본 결과는 그런 모양이 잘안 나올 것 같네요. 밑으로 빠지면 빠졌지, 위로 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여기 저점 깨지는 순간 폭락의 시작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코스닥을 개인이 던지고 기관 외국인이 잡아주면 달라요.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전처럼 코스닥을 개인이 계속 잡아주고 기관 외국인 계속 던진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훨씬 높아 보입니다. 추세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20일에 헤딩하면서 240일에 헤딩하면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점 지키고 2270 이상 반드시 여기 이상 넘어가야 비빌 언덕이 생깁니다. 양봉으로 끝내야 돼요, 반드시.
자, 하나토 손실 없이 잘 빠져나왔다. 다행입니다. 하나토 어떻게 손실 없이 잘 빠져나왔지? 중간중간에 알아서 좀더 추가하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아마 하나토 제가 절반 매도 시그널은 드렸고, 채팅방에. 아, 절반 정도는 아직 들고 있을 텐데, 적당하니, 기다려 봅시다. 5% 비중밖에 안 되니까. 5%는 먼저 손절했어요. 5%도 만약에 못 버텨내면 손절할 겁니다. 버틸라는 시도가 좀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랍니다. 자, 여러분들, 위기 상황입니다. 다행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업종 대표주 완전 우량주를 들고 있으니까 데미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는데, 적당히 잘 끊고 놓은 분들은 데미지가 더 없을 것이고, 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대기하십시오. 뭐 사거나 하지 마십시오. 장안 좋아요. 매도 적절하게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 큰 걱정 없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화재니까. 삼성화재는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거 끊어내고 놓는 겁니다. 다 청산. 전부 다 청산. 카카오도 다 청산.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렸어. 여기서 절반 가지고 있는, 여기서 절반. 여기서 가지고 있는 절반. 지금 다 청산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투어만 좀더 들고 갑니다. 아, 이것도 그냥. 이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많이 빠져서라기보다 월봉의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봅니다. 자, 나머지는 삼성전자도 여기 깨지는 순간 절반 이상 착실은 했었어야 되고, 밀릴 때다 정리하셨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나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 하니 계속 컨트롤 할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자, 프로그램 매수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60억 규모로 축소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조금 밀리고 있어요. 15억 규모. 아, 이거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128원입니다. 이러면 안 좋아요. 외국계 자금 계속 이탈될 가능성 있습니다. 자, 오늘 건설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건설주가 그러니까 남북 경협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만 붙들어 놓고 거의 하락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지 마십시오. 오늘 좀 관망하십시오. 시장 안 좋아요. 개파락 해가지고 반등 시도 놓으다가 그대로 밀리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달라들면 안 돼요. 자, 코스닥 마이너스 1.26으로 저점 깼어요. 야, 오늘 안 좋아요. 코스닥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덤빌 생각 아예 접으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기관 외국인이 빨리 쌍끌이 매수세 들어올 때까지 적극적인 자세 절대로 취하시면 안 됩니다. 소극적으로 계시고, 선물 플러스 지속된지 여부 지켜보시고, 콜옵션 늘어나는지 여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 지금 보유한 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유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하나투어 일부 하고요. 하나투어도 여기 저점 깨면 손절하는 사인 먼저 드립니다. 67,000원 깨면 그냥 빠져놓읍시다. 버티가 될 일도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절반은 먼저 던졌고요. 나머지 절반 5% 여기서 손절합니다. 여기 깨지면. 자, 현대차. 현대차 양양이. 여기 지키면 별 문제 없으니까 현대차는 좀더 들고 가고. 삼성전자도 좀 늦었으니까 중장기로 가져가는 개념으로 다른 거 파란 거 나중에 밑에서 하단에서 사 넣으면서 중장기로 들고 가면 되니까 던지지 말자. 오케이? 김여사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많이 흔들림 있고, 미국과
전 세계가 거의 전쟁하다시피 합니다. 미국이 군기 잡는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에 대항하는 세력들 힘으로 조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힘없는 우리는 눈치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중국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한테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유럽만 약간 친화적으로 미국이 하고 있지. 나머지 전방위적으로 이란, 러시아, 그다음에 터키, 중국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들에게 달러의 힘으로 지금 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침 장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 중반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하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방송입니다. 무료 방송으로 닥터K 성의 있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닥터K만 치면 됩니다. 내니눈 딱, I'm 닥터 K야. I'm 닥터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